일단 제가 연습생 생활하면서 항상 노래 그리고 춤 이런 것들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. 뭔가 항상 경쟁해야 하고 제 직업이다 보니까 더 늘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 그런 것들에 한창 시달릴 때 그림은 무언가 제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예술 표현이잖아요. 그래서 뭔가 힘들고 그랬던 것들을 그림에다가 풀기 시작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. 네. 일단 그림을 배운 적은 없습니다. 그리고 주위에 제가 스케치라든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구현하고 싶어서 배우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많이들 말리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유를 잘 모르겠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확실히 그림을 안 배워서 그런지 조금 더 표현을 하는데 과감하게 되고 좀 더 거침없어지는 그런 점이 또 장점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네, 그림을 배우거나 배우지 않거나 둘 다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을 그리면서 힘들었던 그리고 스트레스 받던 그런 것들을 날려버리고 싶은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 이제 실행 동기가 아무래도 나의 이제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과격하게 그림을 그릴 때도 있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작가는 사이트 원블리라는 작가님을 제일 좋아해요. 그래서 몸에도 이렇게 새길 정도로 네, 좋아하고요. 쉽게 말해서 이 시대에 문화예술의 패러다임의 사이클이 있습니다. 그것을 이해하라는 뜻이죠. 뮤지션이라든가 공연자들 내지는 연예인들 이런 분들이 미술 분야에 들어온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.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미래에 어쩌면 뒤처지는 사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. 고지식의 한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발언과 생각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해요. 일단 제가 음악 활동을 하는데 요새는 이제 활동이 많이 없다 보니까 주로 집에서 작곡을 한다던가 작사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작곡 작사도 한번 앉아가지고 쭉 오래 하는 작업이 아니라 이제 생각이 날 때마다 스케치를 해놓고 기록을 해놓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시간이 비어 있을 때는 그림 그릴 시간이 충분해서 네, 즐겁게 작업하고 있습니다. 약간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. 그림을 그리다가 곡 작업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음악을 되게 크게 틀어놓고 작업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음악에 대한 영감도 덩달아 이렇게 올 때가 있어서 네, 서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. 네.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제가 낸 작품들 중에는 아직은 없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그림 활동을 하다 보면은 제가 새로운 곡을 낼 때 혹은 앨범을 낼 때 이제 아트웍이라든가 그런 자켓 이미지가 제가 그린 그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저는 많은 대중분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그런 작가가 되고 싶어요. 만약에 제가 뭐랄까 저로 제가 그리는 제 작품들을 보면서 그냥 뭔가 너무 고심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굉장히 가볍고 기분 좋게 즐길 수 있는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봐주신다면 아마 이제 보시는 분 입장에서 나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는 그런
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네,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미술의 최대 장점은 표현의 자유예요. 표현하는 형식이라고 해요, 이게. 그런 의미에서 남태현 작가가 작가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저는 적극 추천하고, 또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뮤지션이라든가 그 연기인들 또한 뭐 공연자들 이런 분들도 미술에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크로스오버 내지는 융복합 내지는 하이브리디제이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앞으로 앨범 준비도 하고 있고요. 간혹 뭐 방송 프로그램 이런 것도 조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연예 활동으로는 그렇게 준비할 것 같고, 그림 활동으로도 좀 더 네, 좋은 작품 그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네, 계속해서 꾸준히 그림 활동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항상 기다려주시고 저 예쁘게 봐주시는 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